농사는 젊은 사람도 추천하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명전시 스타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는 신천동 166번지에서 168번지까지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성함은요? 네, 저 박상훈입니다. 아내분이랑 함께 이렇게 농가에서 수확하시고 판매도 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사람을 저기 인건비 때문에 구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000평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쟤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실패율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기수가 많이 나왔죠. 기수 사러 저 지인들이 오셨다가 오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난 거예요. 네. 이게 저희들이 맛있는 품종이 네. 거의 다 맛있는데 네. 첨봉이라고 여기 이쪽 지역에서는 안 나와요. 그거부터 해서 다른 밭에 있어요. 그 첨봉이라는 나무 품종이. 네. 그 품종이 워낙 고가예요. 맛도 그래요? 좋고. 그거를 시작해갖고서 저희들이 손님이 많이 오는 거예요. 저희들은 과가 큰 거보다도 작더라도 맛있는 거. 예전에는 배고파서 먹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배고파서 먹는 시절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양보단 질을 따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소비자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일단 소비자하고 대화가 다 저기 전화로 통화가 돼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팔아요. 딱딱이, 중간딱딱이, 말랑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백도, 황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팔지 뭐 품종을 다 알려드린다는 거는 좀 무리예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 20여 년 동안 과원을 했는데요. 시스터 사용은 한 5년 전 그 정도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잎이 좀 이렇게 늘어지고 그랬었는데 잎이 좀 단단해지고 과도 좀 단단한 거를 느껴서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번 했는데 앞으로 뭐 한두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명전 바이오 시스타를 사용해 본 결과 우선 당도도 올라가고 저장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과육이 단단하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아삭한 맛이 있어서 그게 좋고요. 일단 광합성 작용을 잘 함으로 인해서 과일이 단단하고 맛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시스타 액젤을 사용하시는 거는 당도 올리기 위한 그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하고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해서 당도도 올라가고 일단 병충해가 없어야지 제품이 뭐 좋은 게 나오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거 먹어보신 분들은 다른 타농장 거 못 먹으니까 그래요. 맛이 그만큼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당도에서는 진짜 이 인근 과수원에서는 거의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텃밭에서 과일을 심잖아요. 네. 새들이 그렇게 와서 먹고 벌레가 그렇게 와서 먹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주기적으로 계속 병충해 예방을 해야 돼요. 왜냐면 과일은 특히 단 거잖아요. 근데 벌레가 많이 꼬인단 말이에요. 수많은 벌레가 꼬여요. 뭐 이름도 모르는 벌레들이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안 하면은 진짜 한 알도 못 먹어요. 정상적인 과일은. 그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병충해 관리도 해줘야 되고 뿌리부터 줄기하고 잎이 튼튼해야지 과일이 다른 거지. 이게 잎이 좋아야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 입으로 먹잖아요. 얘도 입이에요. 받침만 틀리지. 그게 저희가 강조하는 거예요. 잎에 연면시비를 해야지 줄기랑 뿌리랑 다 골고루 튼튼해진다. 그렇죠. 이게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줄기를 타고 과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일로 들어가서 그 남는 영양분을 이 줄기로 해서 밑에 뿌리까지 영양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잎이 망가지면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잎이. 헛된 가지가 도장제예요. 그러니까 열매와 관계없이 생장을 목표로 하는 거 그걸 도장제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 영양분이나 이런 게 과육으로 가야 되는데 이파리로 가면은 안 되니까 가지를 계속 자르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를 잘라서 과일에 영양이 가고 햇빛이 잘 들도록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순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또 내년에 또 달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내년에도 고품질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싹이 잘 유지되도록 또 관리를 약도 해야 되고
또 친환경 그 유기농 그 또 기산도 줘야 되고 그래서 꽃눈이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순찰흙이라든지 예. 자기가 꼭 복숭아 농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타작물을 한다고 그래 할지라도 일단 견학을 다녀보고 또 생산성이 있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이게 농사는 젊은 사람도 추천하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왜냐하면 이게 농사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특이하게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건 없어요. 소득이 일정하지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네요. 그렇죠, 그렇죠.